바삭하게 튀겨진 돈가스 위로 풍미 가득한 소스를 한가득 올려주고 통감자구이로 포인트 주고 나면 경양식 돈가스 대령이요. 야, 완벽하네. 쓱싹쓱싹 돈가스 썰어내는 황홀한 소리와 함께 드러나는 이 두툼한 고기. 야. 그러니 채식기도 전에 입으로 얼른 넣을 수밖에요. 이 돈가스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돈가스부터 두껍고 해서 일단 씹는 맛도 좋고 입안에 넣었을 때 다들 찬 맛도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 육질이 두꺼워서 씹는 식감이 엄청 좋아요. 앞, 뒤, 좌우 빠진 곳 없이 골고루 돌려가며 달걀물과 빵가루를 입혀준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펄펄 끓는 기름 속으로 입수. 노릇노릇 잘 튀겨진 고기를 건져내니 여전히 상당한 고기의 두께.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측정 결과 무려 4cm나 되네요. 엄청 두껍네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손님상 위로 올라갈 차례. 돈가스 맛을 더욱 빛내줄 소스와 감자까지 올려주면 푸짐한 경양식 돈가스 완성. 이제 색다른 매력 자랑하는 두 가지 돈가스를 맛볼 차례. 우선 크림 소스 돈가스를 한 입 먹어보고요. 그 뒤에 김치찌개 돈가스를 맛보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궁합. 그 김치전골이랑 돈가스랑 같이 먹는 느낌이어서 네, 느끼함을 딱 잡아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담백한 것 같아요. 깔끔한 맛의 비밀은 바로 열흘간 숙성시킨 김치. 여기에 등심고기까지 넣어주면 완벽한 김치찌개 탄생. 그 위에 라면 돈가스까지 올려 끓여줍니다. 다음 타자는 새우와 생크림 그리고 구운 마늘. 두툼하게 썬 돈가스와 치즈, 파스타에 우유빛 크림 소스 얹어주고 치즈 가루로 마무리. 너무했다.